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실례지만 친정어머니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송. 송. 이런 데 다녀보시다 보시면 선생님, 우리 선생님한테 신줄 왔다 소리 안 하던가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신주로 왔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신이 조금은 왕래를 하시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머니 성씨를 여쭤본 이유가 이 외가부리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좀 빌고 모시던 줄력이 같이 내려오는 형국이라 그래요. 왜냐, 요즘은 신앙심이고 신기거든요. 뭐 종교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송씨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줄이 신앙심이 있던 집이고 그게 선생님한테도 같이 온 형국인데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요. 작년 올해 어떻게 보면은 평온해 보이는 듯 하나 이 마음의 울렁임이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던 해였을 거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오시면서 선생님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다잡고 내가 시작을 하거나 출발이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내가 뭔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실례지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 그냥 애들 가르치는 일 하고 근데 약간 선생님이 변화를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해볼 마음 없으세요? 새롭게,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롭게. 아,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한번 이전을 했어요. 뭐 조금 더 크게. 네, 잘안 되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 근데 그죠. 막상 안 하면 마땅히 또할게 없으니까. 근데 일이 너무 안 돼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제 이동을 하셨죠, 실례지만. 작년 11월, 10월 말, 10월 초, 10월 말. 작년에. 그때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옮겼는데 괜찮을 것 같았어요. 거기가 뭐 괜찮, 터도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운이 없는 건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괜찮게 갈것 같았는데 안 돼요. 뭔가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터에 말리셨어요. 말렸다고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이동의 바람이 부는 게 물론 요즘은 예전처럼 뭐나좀 버티다 나갈 거야. 이게 안 되는 시대잖아요. 법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이 이동을 좀 섣불리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난번 있던 데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도 법적인 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 저도 더 있고 싶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급하진 않은데 그래도 잘 보고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터랑 터에 있는 주인 신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이 사주가 사대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럼 터의 문제인 거예요? 네. 성, 왜냐하면은 쉽게 말해서 선생님은 지금 배가 고파. 근데 이 터는 배불러. 그러다 보니 서로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적으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그 터에서 나오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무속적인 힘을 좀 빌리시겠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디 다니시는 곳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뭐좀 믿음 가는 무당이 있으시면 그 터를 몫으로 한 번만 좀 울리세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뭐 믿네, 못 믿네, 네가 판단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굿도 하라고 하면 굿도 해보고 부적을 쓰라면 부적도 써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옮기기 전에 저보고 이제 거기서 터고사를 안 지내서 통고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게 뭐몇 개월 긴게 아니라 불과 한달 안에 근데 저는 이제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터고사라면 괜찮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와서 한 그게 일주일 그 며칠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저보고 이제 내용 증명이 왔어요. 그 집주인 건물주한테 나가라고.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고사를 지내고 나서 또 나가는 이런 상황이 그걸 했으면 안 나간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 그건 그걸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뭘 하면은 안 되고 뭐라고 그러니까 부적을 써도 돈 비싼 돈 주고 해서 이거라도 해라 저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너한테 굿도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아니, 좀 믿어서 했잖아.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이렇게 굿을 했는데 안 된다. 거기서도 만약에 굿을 하라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기분이 상한가 봐요. 나를 못 믿는다는 이런 생각이. 근데 저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되어 봤으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하라는 걸 다 하고 믿고 갔는데 근데 정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이득이 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될까? 잘못 봐서 그래요, 무당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왜 제가 가서 하는 이렇게 마음을 잡고 하려는 그게 다 잘못 본 게 나한테만 오는 건지. 이게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약간은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시했던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약간은 좀 너무 돈 욕심을 내지 않았나. 지금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왜냐? 선생님이 사주를 놓고 보면 귀도 얇아요. 그리고 약간의 의존증도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는 믿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 믿으면 그쵸? 당하고 믿으면 당하고 하니까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딱 이게 선이 생기죠.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은 물론 저도 무당은 맞아요. 신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고 조상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운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운대라고 지금. 네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사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알려드려요. 저는 무조건 신만 믿으라고 안 해요. 왜 내 자신도 나는 신을 100% 믿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님만 만약에 저를 믿고 뭐 구슬을 하셨어. 이게 잘 돼야지 저도 믿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저도 뭐 무당 업계에서 보면은 흔히 말해 조금 뭐 이렇게 빨갱이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또한 사람이니까.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아까 초사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뭔가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고 활성화가 되는 단계예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시기적절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안 될라 치니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계약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옮기셨지만 선생님이 털을 너무 잘못 들어가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거기를 들어가고 나서 거기가 빈 공실 몇 년째 빈 공실인데 내가 들어가고 나서 그 건물은 그 건물주죠. 건물주는 되게 좋을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쵸. 몇 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그쵸. 그리고 뭐 임대료도 따박따박 내고 그쵸. 들어가고 났는데 자꾸 걸리적거리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근데 그 요구를 하는 게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위한 것이기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그리고 계약을 2년을 했으니까 그냥 2년을 버티고 내가 옮겨야 되나. 근데 옮기면 또 돈이니까 그쵸. 이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처럼 가물로 우리 짓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편해 보이기는 하세요. 사람의 눈으로. 네네. 근데 선생님도 직성이 어마어마하죠. 선생님 머리 위에 사람 없어요, 솔직히. 안 그래? 내가 물론 의존증은 있으실 수가 있어. 기대고 싶은 마음, 왜 사람이니까. 근데 다만 내가 일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선생님도 프로의식이 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과 사는 구분을 하신단 말이야. 네네. 내가 사적으로는 누구한테 기댈 수가 있어요. 근데 공적으로는 네네네. 그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뭐 학원을 하시던 공부방을 하시던 너무 잘 맞는다고 봐요. 근데 말씀드렸듯 지금은 선생님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에 내 발목이 이 터에 조금 잡혀있는 꼴이세요. 근데 기존에 원래 원생들 데리고 가지 않으셨었어요? 데리고 갔는데 다 떨어졌죠. 그렇게 떨어진 건 없어요. 그다 거기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새롭게 이제 과목이 추가가 됐는데 학생이 안 들어와요. 그 그러니까. 과목에. 그리고 똑같아졌어요. 뭐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선생 월급이고 임대료가 그만큼 나가니까 비싸니까. 저한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목으로 인해서 저한테 이득이 나야 되는데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하는 게 저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하나라 다 제 컨트롤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안 풀린다.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 제가 사업도 2019년 코로나 터지면서 바로 했는데 힘들게 버텼어요. 그 과정을. 그리고 나서 나가라고 하니까
아, 잘 됐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옮겨서 새롭게 해보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또 고비가 오고, 그렇죠. 고비가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해봐라. 근데 저는 제 생각할 때 이게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 이게 나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은 되게 잘 돼가고 애들이 많아서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복이 저한테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죠. 근데 그 복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될 거야 될 거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그 앞으로가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올해라고 봐요. 근데 말씀드렸듯 이 선생님의 뒷배경이 좋아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터의 기운이 좋아야 돼요. 근데 터의 기운이 선생님을 누르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 이 털을 좀 울려서 사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털을 뜨는 거고 무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털을 좀 다스려서 선생님의 기운을 뒤받침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이 앞전에 이제 이렇게 종을 봤는데 그분의 말을 제가 무시를 못 하겠는 게 어차피 뭐래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나보고. 힘들 거란 거예요. 근데 이 학원을 옮기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 그래도 옮겼으니까 좋은 기분을 할 거야. 근데 안 되니까 그게 맞나? 근데 선생님 따지고 보면은 남는 게 없을 뿐이지 남는 게 비슷할 유지, 뿐이지 유지는 되잖아요. 유지만하게 또또이가 되게끔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람들한테 많이 벌어서 그만큼 나가는 게 있고 놀고 그 돈을 안 버는 게 있어. 그럼 어떤 게 나은 거냐? 그럼 보통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어차피 똑같이 나가는 돈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그러면서 뒤쪽으로 그런데 그거라도 안 하면 뭐 할 거야? 근데 제 상황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가는 것만큼 남게 더 벌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텃대감이 움직여서 원생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기 혼자 배불러. 그렇다 보니 이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실력이 없으면 제가 오히려 선생님을 까겠어요. 선생님 실력도 없는데 그만하면 잘 사는 거지. 근데 그건 아니거든. 제가 처음에는 실력이 없어서 내가 안 돼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는 척해서 이렇게 끌고 오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한편으로 저한테 수업이 들어오는 거 보면 또 잘 들어오거든요. 제가 개인 레슨을 하는데 개인 레슨이 있다라는 건 실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쵸. 근데 학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지. 선생님은 남을 빛나게 하는 사주는 맞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생님의 역할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하시는 업무가 전 되게 잘 맞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거기에서 선생님이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선생님이 다른 데에서 피해도 보시고 못도 보시고 막 그렇게 낙담되는 소리도 들으시고 하셨어. 근데 선생님 막말로 그 사람이 너 죽어 이런다고 죽어 아니야. 아니에요. 왜 무당들은 가스라이팅을 잘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이거를 유도하는 게 무당들이에요. 그래야지 구시든 부적이든 뭐든 헤쳐먹고 살겠지 무당들이.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될 거는 될 거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다만 그 시기를 앞당기고 이 되는 운이 수월하게 들어오게끔 진행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 신엄마한테. 안 되는 거 된다 하지 말아라.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서 손님한테 겁줘서 굳디지 마라. 무당이 무슨 동양하냐. 좀 이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약간 그렇게 해요. 되는 것만 된다 그러고 아닌 건 죽어도 안 되는 걸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그렇게 우선 바꿔보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인드 때문에도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너 왜 안 돼? 선생님 나도 그래요. 나도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손님들한테. 왜 선생님은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해요? 왜 선생님은 그렇게 사람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이래. 안 되는 거 안 된다 했을 때. 근데 내가 손님한테 희망 고문할 순 없잖아요. 선생님도 그렇죠. 마찬가지일 거야. 이 아이가 자라날 싹이 아닌데 뭐 대성의 싹이 아닌데 대들보감이 될 겁니다 할 수 없잖아. 그 희망 고문이 되잖아요. 물론 돈은 벌겠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착각 속에서 자기의 길을 헤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보통 이제 학원 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는 아이들이 불쌍한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 하게끔, 그러니까 잘 가정이 괜찮은 애들도 있는데 할머니랑 사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저는 할머니랑 산다 그러면 그걸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피곤해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쪽을 보면 오죽 얘 나한테도 쫓겨나면 얘 갈 데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생각. 그런데다가 이제는 일까지 안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짜증을 아이들한테 그렇죠. 부려요.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수업료를 제때 결제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돈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아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하셨으면 좋겠어 계속.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다들 어렵고 힘들 때 선생님이 상담료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전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근데 그런 건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왜? 저도 처음에는 다 안쓰러웠어. 뭐 했어. 근데 제 값을 받든 깎아서 하든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생활비는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학원을 운영하지만 이게 굳이 꼭 FM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자기의 선택에서 온 거고 제 값을 치른 만큼 나는 열정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면 되고 선생님도 열정적으로 가르치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 값이니까.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손님한테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전화가 와. 제가 너무 힘든데요. 무료로 점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전 딱 한마디예요. 선생님 진짜 힘드신 분은 전화비도 못 내요. 전화하신다는 것 자체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거지 행지하지 마세요. 전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왜? 전 정말 제가 힘들었을 때 전화부터 끊겼거든요. 왜? 이건 먹고 사는 비용이 아니잖아. 핸드폰이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2년을 계약하고 근데 또 다시 터로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차라리 그 이사 비용으로 선생님이 그냥 저한테 사기당했다 치고 그냥 한 번만 선생님의 운을 좀 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비용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 소리를 작년 할 때부터 하라고 들었는데 조금 되면 해야지 하는데 지금은 잠시만요.